술에 취해 아버지를 때리고 숨진 아버지 시신을 5달 가까이 방치한 2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. 악취에 대한 이웃들 민원이 이어지며 덜미가 잡혔습니다. 안희재 기자입니다. 어제 저녁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에서 53살 홍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악취 때문에 못 견디겠다는 이웃 불평에 건물주가 전세 계약자인 홍 씨 동생을 불러 집안을 확인하다 찾아냈습니다. 음식물 쓰레기 냄새 같은 게 나가지고 누가 저 바닥에 그냥 버려놨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었지. 근데 그거였다. 숨진 홍 씨와 함께 살던 26살 아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이들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갔고 그제야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. 아버지가 누워있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. 시신이 발견된 장소입니다. 아직까지 복도에는 악취가 좀 남아있습니다.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술을 마신 뒤 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폭행했다고 시인했습니다. 하지만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간 아버지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 뒤쫓아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. 아들은 당시 두려운 마음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5달 가까이 시신을 방치한 채 생활해온 만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. 경찰은 아들 홍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검과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밝힐 예정입니다. SBS 안희재입니다.